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어머, 이거 많이 들어오셨네. 어서 오십시오. 대전이죠. 대전에 와서 여기가 그러니까 충청도인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충청도 하면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럽니까? 느리다 그러죠. 그죠? 느리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 느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좀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충청도 오면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 충청도에 대해서 꼭 한마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충청도는 느린 게 아니고 느긋한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느린 거하고 느긋한 게 차이가 뭐냐? 간단합니다. 느린 건 빠르고 싶은데 빠르지 못한 게 느린 거고 느긋한 건 빠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샤인 볼트 옆에서 뛰면서 어떻게든 이 인간을 이겨야지. 그리고 2등을 한 사람은 느린 거예요. 근데 우샤인 볼트가 달리는 걸 보면서 아이고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느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느긋한 겁니다. 그러면 왜 충청도는 느긋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 자연재해가 별로 없고 기후가 좋고 농산물 풍부해서 크게 뛸 일이 없었어요. 둘째,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에 사는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내려오라 그러면 되고 밑지방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올라오라 그러면 되고 셋이 같이 만나자 그러면 중간에서 만나자 그러면 돼요. 그래서 크게 서두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치러 갈 때도 예전에도 충청도 지방의 선비들이 가장 느긋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전라도에서 쇠가 빠지도록 몇 달씩 올라오면 겨우 여기에요. 이제 충청도 선비들은 공부하다가 그때쯤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느긋한 거예요. 그 다음 셋째, 아무리 싸워봐야 대통령은 충청도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충청도는 늘 간을 보거나 그 다음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느긋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 늘 중재자 역할을 하며 상황을 결정지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표를 몰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이 두려워해요. 왜? 어디 쪽으로 투표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시민이 정치를 굴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선된 사람들은 다음에 떨어질지 모르니 분발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다음에 당선될지 모르니 분발하고 그래서 이쪽 저쪽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완벽한 조종자 역할을 해낸 것이 늘 충청도의 민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상황도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끝낼 수 있어요.